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주의의 자기장이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어렵다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줄 테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자, 오늘의 시작은 이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작은 장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장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나침반이라고 부릅니다. 초면인 친구들은 빨리 나침반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 두세요. 나침반 서운해합니다. 나침반은 사실 하나의 작은 자석 조각입니다. 자석은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요. 다들 알고 있나요? 자기력은 자석의 기운이 가지는 힘을 줄임말입니다.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고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작은 자석 조각인 나침반도 자석의 반응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석의 기운이 진짜 있는지 못 믿겠다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의 기운을 표현하기 위해 그 기운에 반응하는 철가루를 뿌려보겠습니다. 원래 고르게 퍼져 있던 철가루가 막대자석이 등장하면 이런 식으로 배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막대자석의 기운은 실제로 이렇다고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패턴을 자기력이 선으로 표현됐다라고 하여 자기력 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기력 선 위에 나침반을 올려보면 나침반의 바늘이 자기력선과 나란하게 배열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자기력선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석의 기운이 존재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축구하는 공간을 축구장, 탁구하는 공간을 탁구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과학자들의 약속으로 막대자석의 자기장을 바라보면 막대자석의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스르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자석에 대한 정보를 잘 기억하고 잠시 1820년 덴마크로 떠나보겠습니다. 덴마크의 한 대학교에서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학생들 앞에서 전류 부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웨르스테드는 쉬는 시간에 가지고 놀던 나침반을 안 치우고 전기회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있던 나침반이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움직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주변에 자석도 없는데 말이에요. 자석한테 반응하는 나침반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도 반응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즉,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석처럼 자기장을 뿜뿜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에서 알아낸 발견은 인류 역사 이래 과학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꼽힙니다. 이런 웨르스테드의 위대한 발견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진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자석에게 뿌렸던 철가루를 다시 뿌려봅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철가루들이 또다시 일정한 패턴으로 배열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정말로 자석의 기운, 자기장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철가루들의 일정한 패턴 위에 나침반을 살포시 올려봅니다. 동그란 패턴의 접선 방향으로 나침반의 N극이 배열됩니다. 접선이 뭐냐고요? 이런 식으로 원과 접촉하면서 원의 중심에 수직한 선을 접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실험 정신이 투철한 웨르스테드,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을 한번 바꿔봅니다. 그러니까 나침반의 방향이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자기장의 방향도 바뀐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전류 주변의 자기장이 온전히 전류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니까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이 생기는 방향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 같죠? 이런 일정한 규칙이 있다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험에 내기 너무나도 좋겠죠? 자, 이 규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류가 만약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고 가정을 해볼 겁니다. 그때 자기장은 이렇게 전류의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생깁니다. 옆에서 보는 그림과 위에서 봤을 때의 그림을 동시에 보여줄게요. 이해가 좀 되나요? 자, 이제 이 규칙을 손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오른손을 모니터 화면 앞에 가져가 봅시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들어 봅시다. 네, 맞아요. 지금은 엄지손가락이 위를 가리키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 나머지 네 손가락을 핀 다음 도선을 감싸 보세요. 감싸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원이 그려지죠? 그렇게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가리키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도선을 감싸는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가지고 출제자는 다양한 상황으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만 잘 익히고 이해한다면 어떤 유형의 문제든 다 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핵심 개념 첫 번째, 자석의 기운을 자기력, 자기력이 존재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부르며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핵심 개념 두 번째,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자석과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핵심 개념 세 번째,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면 자기장의 방향도 달라진다.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기억하는 규칙 꼭 기억하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찾아보는 문제를 풀어보러 갑시다. 뿅!